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을 논하면서 절대 뺄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존재인데요. 만약에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잠시 역사를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1945년으로 돌아가서 남북을 소련과 미국이 나눈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장악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남한 단독만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영향 때문에 공산당이 최소 제3당 이상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겠죠.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한국 안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겪었는데 여기에 공산당까지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심화되었겠죠. 일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반란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소련에게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남한의 공산화 공작 활동을 한 남조선 노동당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력은 왜 남한의 공산화 공작 활동을 했을까요? 소련은 소련 공산주의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 내부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산국가로 바꾸게끔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꽤 많았습니다. 쿠바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이런 유사한 사례였죠. 전부 소련이 지원을 해준 것이 그렇게 소련의 지원하에 대한민국 내부에서 빨치산들의 공산활동이 비일비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진압이 됩니다. 국군의 공세도 한몫을 했겠지만 빨치산의 존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지지와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빨치산들은 민심 확보를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빈농이 대다수인 국민들에게 계급투쟁을 설파해봤자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민심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결국 민심 확보에 실패한 빨치산들은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진압되고 소련의 정책도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에서는 에치스라인이 발표됩니다. 일종의 극동 방위선입니다. 국제분쟁 발생 시 미국 육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빠져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공산화를 미국이 가만히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반도 전체가 한국 거니까 미 군정체제가 끝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에치스라인 밖에 있다고 비공산국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에치스라인이 발표될 때쯤에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원조 법안이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한국을 버릴 악수를 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줬겠죠. 소련과 중국 밑에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 있는 셈이니까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주한미군이 있다가 소련군과의 협의하에 잠시 철수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철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소련과 협의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1945년 이후로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고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에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GHQ라고 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라는 이름의 연합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에 항복을 한 이후 1952년까지 일본을 다스렸는데요. 이들이 현대 일본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 일본의 근간이 되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이 시기에 확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세계 경제 3위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GHQ는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농사만 짓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혹여나 전쟁을 다시 일으킬까봐. 그래서 공업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유엔군이 비참전국 중에서 한국과 가장 인접한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은 물자를 생산해 판매한 돈을 바탕으로 경제를 재건했습니다. 또 군수품을 생산해야 하다 보니까 공업지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요. 또 미군들을 위한 군수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최신기술과 미국식 대량생산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 특수로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북한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GHQ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일본이 농업 중심의 국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 경제 3위 경제대국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되죠.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투자자들의 투자도 늘 것이고 전쟁은 없는데 냉전의 최전방이다 보니까 서방 세계의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받침이 되겠죠. 현재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을 아무런 방해 없이 얻고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역사나 정치, 사회 문화는 실제의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까지 반공사상을 지녔는데 그 주체가 북한에서 중국과 소련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보다는 더 분홍빛 미래가
펼쳐졌겠죠. 결론적으로 북한이 없어질 경우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시아 제1의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죠. 물론 모든 것은 제 예상이기 때문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 이상 상식의 비거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